자, 이제는 손자 다솔이가 두부 다음으로 좋아하는 할머니표 반찬 영태조림을 만들 건데요. 언제부터 몇 살 때부터 시작했어요? 영태는 뭐 밥 먹기 시작해서부터 먹었어. 두부하고 명태하고 뭐 지가 오긴 나도 뭐 그렇게 자주 못 오니까. 혹시 가시나 이물질이 목에 걸리지 않도록 깔끔하게 손질하고 뽀득뽀득 깨끗이 씻어준 후 별다른 재료 없이 무 하나만 썰어 넣으면 재료 준비 끝! 맛있게 먹어줄 손자 생각을 하다 보니 명태가 냄비 한가득! 이런 게 할머니 마음이겠죠? 양념장 뭐 넣는 거예요? 고춧가루, 장, 물엿, 설탕. 우리 손주가 둘다 한 가지 좋아해. 네. 100% 손자 다솔이 입맛 맞춤!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할머니표 매콤 달달 명태조림도 완성됐습니다.